이제 다 됐어요. 그게 바로 그 제니의 어린 시절이 담긴 챕터 1이에요. 드디어 완성됐나 보네요. 네. 제가 미리 좀 읽어봐도 돼요? 아, 저 그게... 잘 다녀와요, 제니 씨. 네, 언님. 잘 지내세요. 그리고 은석 씨 회사 일도 잘 좀 도와주세요. 저 사실 회사에서 사표 낼 때 언니 때문에 좀 마음 편했던 것도 있었어요. 디자인 파트에는 언니가 계시니까. 덕분에 일에 쌓여서 아주 죽겠어요. 그래도 다른 팀원들이 잘 도와줘서 제니 씨 빈자리 티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어? 제니 씨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 그럼 가볼게요. 왜요? 더 이따 가시지 않고. 아니요. 그냥 잠깐 뵈러 온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 배웅 좀 하고 올게. 잘 가요, 제니 씨. 가세요. 이건 제니 원고가 다 완성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볼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네. 뒷부분 원고도 다 완성돼서 맞물려야 파일이 열리게 설계돼 있어요. 완전 철통 보안이네요. 네. 그 전에 열거나 따로 작동시키려고 하면 안에 내용이 다 깨져서 망가질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단 거예요? 뭐 일주일 후면 출판사에서 나머지 원고가 편집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면 제니의 30년 풀스토리가 공개되겠네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대체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철통 보안하시는지. 이것도 제가 금고에 보관해둘 테니까 만에 하나. 사장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그걸 금고에 적힌 사람한테 전달하라. 그 말이죠? 네, 맞아요. 그 매뉴얼 잘 기억해둬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출판사에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니까요.